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이번 주 이례적으로 주 3일 근무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닛산 로그의 위탁 생산 계약이 지난 3월 말 끝났기 때문이라는데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차인 XM3의 유럽 수출 물량 확보가 관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8면에 있는 사회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구에 수소 충전소가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기사입니다. 앞서 동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구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부산일보입니다. 새로 문을 연 부산시의 관광 플랫폼 비짓 부산을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6억 4천만 원, 연간 운영비 2억 원이 들었지만 SNS보다 부실하고 오래된 정보들을 긁어모은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구축하는 작업을 벌이겠다는 부산관광공사의 해명도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결식 아동의 급식비를 한 끼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리자는 연제구 의회 제안입니다. 부산의 각 구구는 한 끼당 5천 원에서 6천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제구의 한 의원이 인상을 제안하면서 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 3,776곳에 불과한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